테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 大家好.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知之者知는요 알다란 뜻이에요. 知道의 知. 그리고 이 知는요 뭐뭐이라는 的의 서면어입니다. 뭐뭐한 그쵸? 者는요 사람, 人을 가리켜요. 다시 보면 知之者 아는 사람은 不如 A 不如 B 하면은요 A가 B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는 사람은 뭐만 못하다? 好知者 how 여기선 자성으로 읽습니다. how는요 동사로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好知者 하면 좋아하는 사람, 그쵸? 좋아하는 사람만 못한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요. 好知者 또 좋아하는 사람은요 무엇만 못하다? 乐知者 乐는요 즐거울 낙자의 간접자죠. 즐겁다,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좋아하고 즐기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 知之者不如好之者好之者不如乐之者 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던 즐기고 계시나요? 살면서 무슨 일이든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근데 사실 좋아하고 즐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 비슷할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내가 계속하면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한 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느새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중국어도요 여러분, 지금 중국어에 중자만 들어도 죽을 것 같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셔도 돼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쉬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국어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막 너무 열심히 일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제 배운 내용 오늘 아침 또는 저녁에 잠깐 시간 내서 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작은 노력도 안 하면서 어떻게 중국어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랄까요? 그쵸?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은요.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중국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기는 하루 되십시오. 祝大家享受今天加油吧谢谢